제가 지난 20년 이상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란 나라를 토대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과연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라는 단어를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가 또 어떤 것을 만들고 가고 있는지라는 것을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양권의 문화와 서양권의 문화를 특히 이제 미국의 문화를 봤을 때큰 차이점은 역사를 보존하는 것과 역사를 만드는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역사를 보존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긍지와 그 자랑이 그의 전통성과 민족성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배타적인 모습과 또한 민족주의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역사가 작은 나라고 또 매일매일 그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존하면서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고를 갖고 있는 나라. 그것은 매년, 매해 특히 그들이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국가관은 매년, 매일이 아마 창의적일 수 있고요. 도전적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더 진취적인 것을 나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기관이 이제 내년이 되면 10년째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만으로요. 이제 2020, 그쵸. 만으로 벌써 그렇게 되네요. 횟수로는 올해가 이제 10년이 된 건데, 저는 선생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존에 있는 뭐 외국인 학교들만큼 우리가 많은 기록들이나 또 많은 그런 환경들이, 여건들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현실적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값진 자산은 우선 사람이고, 교사고, 학생이고, 학부모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매일매일 삶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교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making history, 오늘의 하루가, 오늘의 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지로 이 학교를 끌고 가고 또 교육을 우리가 제공한다라면 분명 보존과 함께 더 많은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육기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그 수업 시간에 또 학교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매년 또한 그 학업에 대한 또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퀘션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Making History라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왜? 저희들이 함으로써 지난해와 또한 2015년과 지난 10년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매년 해왔고 있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또는 제안은 계획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이고 또 숙제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신앙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세미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떠한 그 학업 기반이겠죠? 학생은 학업에 먼저 기반을 둬야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거고 또한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숫자 오늘 말씀드리는 흔히 말하는 공인 인증 시험.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만약에 영어를 글로벌 교육을 하는 에듀케이션 레벨이다라면 토플은 쉬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토플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최소 한 우리로 치면 9학년, 늦어도 18년 전에는 다 끝나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주류 사회,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간다라면 우리 그쪽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실력은 갖춰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의 적성과 진로와 또한 더 나아가서 가정의 여러 상황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또한 거기서 정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난 2022년, 2023년에 발표했던 SAT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2024년도 거는 조만간 이제 아마 발표가 날 텐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마크를 한 게 있습니다. 2022년도라고 써 있고 밑에 두 번째 거는 여기 토탈 해놓고 100만, 173만 7천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대략 173만 7,678명이 시험을 봤고요. 그 중에 이제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통계, mean score라는 것은 평균 수치입니다. 평균.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50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529점, 그 다음에 수학이 511점, 800점 만점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다른 인종이 아닌 아시아계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계는 대략 17만 5,400명이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토탈 점수가 1,229 평균 점수고 그리고 영어가 596점, 수학이 633점입니다. 다른 인종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수학은 월등히 높습니다. 영어도 유학생까지 포함했을 때 봤을 때도 월등히 학업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인들에 비하면 숫자는 훨씬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영어도 높고 수학도 높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아시아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학업의 성공이라는 단어의 목적을 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점수가 주는 의미, 과연 우리 아이는 몇 퍼센타일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카우지보드에서 통계했던 발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1600 만점 기준에서 상위 8%에 들어가는 학생이 바로 1400에서 1600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상위로 봤을 땐 영어 700, 800점이 대략 13만 명이고 수학은 16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 18%, 저는 15%까지 좀 다운시키는데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저는 1350점을 보통 권장을 하고 이 점수가 보통 주류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350 또는 1330에서 560 이 정도. 근데 1200점부터를 이제 18%로 봐요. 못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00점에서 1390점을 600에서 690 평균으로 보면서 영어, 수학 분포대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수학보다 영어가 조금 더 학생들이 성취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난 한 2년 정도 계속 이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솔직히 제가 입학 설명회 때 이거 외부 부모님들 오시잖아요. 이거 보여드리면 눈이 이만해지세요. 그리고서 하나같이 사진을 다 찍으세요. 그리고 연락이 없어. 진짜. 예. 왜냐하면 이런 내용도 처음 들었지만 너무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팩터는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느 학생이든 같은 레벨로 시작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학년도 수학을 가르쳐도 두 명 나도 한 명은 다르고 한 명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퀘션이 뭐냐면 과연 장기적인 단기적인 교육 플랜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맞춤형으로. 이것은 아이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단점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아이의 취미나 적성이 뭔지도 알면서 가정의 형편도 알면서 그 안에 어떠한 대학 또는 대학원 이후까지 제안하는 그 과정이 정확한 카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잘 보세요. 상위권 대학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작년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하위권 쪽, 중하위권이라는 단어는 제가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200위권 또는 250위권까지도 Good College라는 단어를 써요. 3,500개에서. 그렇기 때문에 Good College 레벨을 봤을 때 아시아계의 부모님들은 이쪽을 원하고요. 미국 부모들은 보통 여기까지 다 원합니다. 외국분들은.
근데 여기를 봤을 때 점수대가 1300에서 1100까지로 확 많이 다운이 돼요. 그 대신 여기서 평균도 GPA 평균도 이제 AP라는 과목을 빼고 한 3.0 B-에서 3.5 B까지 B+까지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B+까지 이제 본다면 큰 차이점이 여기 50위권 바깥에부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제 분석의 결과였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들어와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토탈 약 190만 명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이 봤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가 1028점이었습니다. 1028점. 자, 1028점인데 지난해 비해서 점수대는 그렇게 많이 변동은 없습니다. 1050점대와 그 다음에 아시아는 1229점이죠. 그렇다면 1028점에 수학 평균이 508, 520, 그리고 아시아는 19만 4천 명의 평균이 1219점, 그 다음에 626점, 593점. 큰 차이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큰 포인트는 뭐냐면 약간 빈익부, 부익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시즌에 2020년부터 작년까지 뭐 아이비리그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SAT라는 또는 스탠다드 테스트, ACT, 뭐 IELTS 영국 프로그램 뭐 모든 그 공인 인증 시험을 옵션으로 갔습니다.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그 졸업하는 학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틱장애로 인해서 SAT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못 보고 나왔어요. 시험을 보다가 그럼 증세가 나오니까 결국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칼리지 보드에다 따 신청을 했어요. 방을 따로 해달라. 또는 집에서 볼 수 있게끔 해달라. 그 절차가 6개월 이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토플은 다 요즘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AT까지도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지만 곧 조만간 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게 힘드니까 결국은 시험을 못 봤어요. 한 번 보고. 못 보고 이제 결국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대학을 준비를 했고 에세이를 준비했고 추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이제 어떤 빈익부 부익부가 나왔냐면 많은 학생들이 뭐 나는 SAT 안 보고 이제 평점만 받고 이제 대학 좋은 대학 지원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 아이비리그 한 상위권 40권 대학들의 쏠림 현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학교는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피로 인해서 원서비 금액으로서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면 그 많은 돈으로 어디서 쓰겠어요? 학교 재정과 함께 운영과 함께 학업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죠. 학교 랭킹의 그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요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들의 리서치 발표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근데 리서치 발표는 저는 그쪽 필드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위해서는 교수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그 리서치를 간다면 비행기 값 줘야죠. 체류비 줘야죠. 더 나가서 리서치를 할 때 펀드 줘야죠. 그것도 장기적으로 줘야 되죠. 또 나가서는 그 부분을 위해서는 학교가 뭐 그 부분만 하겠어요. 또 어떤 발표를 위해서 퍼블리케이션 출판을 위해서 또 돈 쓰죠. 이런 비용이 제 경험상 한번 컨퍼런스 갔다 올 때마다 최소 그 당시 거의 한 10년 전에 3,000불에서 5,000불 들었습니다. 한 600만원. 미니멈 500에서 600만원. 한 1인당. 그 중에 그게 미니멈이었어요. 미니멈. 그러니 뭐 교수가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런 재정이 있는 학교일수록 더 많은 투자가 있었고 어중간 학교들은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원서가 줄고 학생 수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랭킹은 더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 보시면 아까 저쪽에 또 이제 비슷, 이거 2024년도, 2023년도입니다. 자, 보세요. 2024년도에 상위권 대학들 점수 중에 큰 차이점은 50위권 대학의 평균 SAT 점수가 상위권 애들은 거의 만점이었어요. 1500점대였어요. 그리고 좀 낮춘다면 1400에서 여기도 큰 차이점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이 올라갔고 여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해요. 51에서 200위권 대학들을 봤을 때 2024년도는 1300점대 비슷해서 1200점인데 그 전에는 거의 100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0점 점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100점 점수가. 지금 이제 지난 5월에 저희 학교 학생들 11학년 또 10학년 애들이 이제 SAT 시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11학년 애들은 이번에 4번 번에도 있고 심지어는 5번 번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3달 전인가 2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계속 그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매번 시험 보고 나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는 어땠다 저땠다. 그다음에 학자 특히 이제 교육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 2002 시험이 작년에 3월에 시행했을 때 많은 교육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시험이 온라인 시험이 너무 쉽다라고 발표했어요. 특히 수학이. 예. 그렇게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이번 3월부터 온라인 제도로 바뀌었죠. SAT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분별력 자체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험을 조만간 조금 난이도 있게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아이들의 공통점은 수학보다 영어가 더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수학도 어렵다는 한도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으로 이번에 발표는 수학보다 영어가 더 어려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보통 많으면 100점에서 150점까지 떨어지고 적으면 50점까지 떨어지고 어떤 애는 좀 더 올랐어요. 예, 오른 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 제가 이번에 이제 11학년, 10학년 애들한테 했던 말이 아마 이번 기준이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분명히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올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자체를 더 많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쉽냐 어렵냐를 떠나서 뭐 저희만 쉽게 어렵겠어요? 다른 애들 다 어렵지?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점 차이로 등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점수라고 해서 등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절대로. 분포도에 어디 분포도에 내가 어떤 과에 다른 활동이 어떤 에세이가 어떻게 역할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지 이 점수로 인해서 내가 어떻다 저렇다라는 그런 관점은 절대로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처럼 학교 로드맵을 한번 스탠다드 테스트죠. 저희들이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거는 입학 하시기 전에도 이걸 제가 그 오픈하우스도 강조를 했죠. 심지어는 일반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5, 6학년 좀 이따가 이거를 브레이크다운 시킬게요. 초등학교 1, 2, 3 이렇게 한 뭉치 4, 5 한 뭉치 6, 7, 8 한 뭉치 9, 10 한 뭉치 11, 12 한 뭉치 이건 절대로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건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미국에서는 처음 교육학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K-5 킨더부터 유치원부터 5학년, K-8 킨더부터 8학년, K-12 킨더부터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간 다음에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학, 대학교 교육 총 네 분야로 나눕니다. 이 네 분야를 어떻게 이제 브렉다운을 커리큘럼으로 해갖고 그 학생의 또 그 레벨에 맞게끔 영어, 수학, 특히 과학, 역사까지 그거를 하나하나 단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학 커리큘럼입니다.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 스탠다드 결국은 공인 인증이 시험이란 것은 그 커리큘럼의 시퀀스 흔히 말하는 킨더부터 12학년까지 대학 준비를 위해서 그런 대학을 들어가는 인재상 준비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 모습 학업 영성의 모습을 과연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가 바로 이 스탠다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가 잘 가고 있냐? 좀 더 해야 되냐? 또는 뭔가를 좀 빼야 되냐? 그래서 SAT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이거는 SAT의 뭐 흔히 말하는 뭐 주니어나 단어를 어떤 분은 쓰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초등, 중등까지 할 수 있는 평가를 이제 영어, 수학 관점의 기초를 이제 특히 보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SAT와 비슷합니다. 단어, 그 다음에 영역, 특히 reading comprehension, 이해력, 독해력,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에세이,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SA라는 것은 사고력, 문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제가 토플을 얘기합니다. 이유는 6학년 또는 5학년 이상, 제가 봤을 때 6학년 이상이 그 텍스트북이 토플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다음에 이해력 부분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 저희가 쓰고 있는 책은 한국 국정 교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 공립 학교에서 또는 사립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영어가 뭐인 애들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토플은 영어가 뭐가 아닌 사람들이 시험 보는 제2 외국어를 이제 영어로 하는 사람들이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은 당연히 흔히 말하는 미국 또는 외국 수능 SAT나 IELTS나 ACT라는 것을 이제 시험을 본다는 거죠. 이거 다음 시험은 GR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원 시험. GMAT이라는 수학까지 시험 보고요. 또 다음에 이제 법대를 간다. 그러면 이제 Bar Exam이라는 다른 게 있고요. 또 다음에 내가 이제 의대를 간다라면 MCAT이라는 시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와 이상으로 이제 계속 어려워지는 건데 공통점 뭐냐? 수학하고 영어입니다. 영어에는 과학 지문이 나오고 영어에는 역사 지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 과목은 우리가 말하는 영어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PSAT라는 것은 이제 SAT 바로 전 과정에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10학년 때 시험을 보는 건데 이제 과연 이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애들이 됐냐. 근데 저희는 요거를 좀 더 프랙티컬하게 8학년 때 토플을 하면서 8학년 때 이제 뭐 영어 수학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오늘 조금 내용이 이제 벌써 11시가 다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슬라이드가 한 70개가 남았는데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전에 이제 제가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가 참 잘하고 있나요? 좀 잘 가고 있나? 이거 어떻게 되죠? 난 이런 거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계속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당연해요. 저는 이런 필드에 한 30년 가까이 있는데 걱정이 없을까요? 제 딸도 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이제 계획은 있죠. 있는데 타이밍을 보는 거죠.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이거를 너무 또 이렇게 받아주셔서 또 아이를 평가 또는 어떤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다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9란 단어를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번 여름이 이제 저희는 이제 졸업이지 않습니까? 종강이지 않습니까? 6월 15일 날. 그러면 6월 15일 날부터 이제 다음 학기 이제 가을 이제 시작되는 첫 시작이 언제죠? 이제 8월이에요. 8월 둘째 주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썸머 스쿨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해요. 그걸 영어로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발 이건 꼭 부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겨울에 딴 데 가셔도 돼요. 절대로 좀 강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활동을 하실 때는 현재 학교에서 하는 것들도 집에서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캐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가 없으면 이거를 설명 또는 어떤 카운슬링 해주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번에 뭐 몸이 아파서 멀어서 못하는 애들은 따로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시험 봐라. 또 이런 거를 제출을 해라. 어떤 활동을 해라.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집에서 늦잠 자고 뭐 이런 거로 가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름에 8학년에서 9학년 넘어가는 애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졸업하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8학년 애들입니다. 고학년 애들 또는 9학년이었는데 이전에 1년 전에 우리 아이들 딸이 어떤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트를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850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900. 하나는 1000에서 1100. 1150에서 1200. 이 통계는 정확하게 저희 학교 지난 5년에서 6년 동안 모의 테스트 여름에 봤던 시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분포도에 850에서 900점에 있는 애가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1000점에서 1100점에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1100에서 1150에서 1200점대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앞으로 지금 8학년에서 9학년 넘어가면서 과연 11학년, 12학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퀘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학의 SAT 점수나 일반 성적에서 어떻게 임프루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 티어 자체 티어 1, 티어 2, 티어 3를 항상 카운트 카운슬링 할 때 얘기를 해줘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너는 지금 어디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는 어디가 될 거다 또는 어디를 목표로 해라 다만 목표를 이 부분에 해라 이게 바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영어 책을 어떻게 읽을까요? 뭐 되게 애매모호하죠, 질문이. 그런데 제일 먼저 모든 포커스는 첫 번째,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 학교 수업에서 강조하는, 정말 저희 학교가 이상한 커리큘럼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모의 시험 스탠다드 테스트를 엉망으로 봤다라면 정말 저희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잘 이행하면서 공인 인증 시험, 모의 시험이 어느 정도 수준 있게 나오고 있다라면 퀘션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 이제 학교 수업에 집중하면서 학교 평점을 또한 거기에 난이도 있는 수업을 그게 honors, AP라는 수업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퀘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선생님과 대화를 하셔서 뭐 우리 과외를 얘기를 하지 않지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가 좀 부족하다? 그럼 특정 기간에 수학을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영어는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독서예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뭐냐? 뭐 리딩북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책들을, 다양한 책들을, 신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떠한 여러 가지 뭐 소설도 있고요. 다양한 책들을 가능하면 어떤 특정 그 부류보다는 뭐 지금 현재 9학년이다, 8학년이다 그러면 그 레벨에서 책을 구매하셔서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읽는 습관 자체가 결국은 시험이라는 단어는 주어진 시간에 그걸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운동했던 사람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마라톤 뛰고 10km 뛰는데 나는 좀 걱정돼요. 지난 한 6개월 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 저는. 지난해든 제가 운동을 하고 뛰어서 진짜 금방 뛰었는데 운동을 안 하고 뛰면 분명히 헉헉거릴 거라고.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책을 꾸준히 봤던 애들은 시험에 결국은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 테크닉만 있으면 단어 어느 정도 있으면 분명히 그 인프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초가, 리딩 그 스킬 자체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영어의 증진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팅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저희 학교는 더 많은 라이팅을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제가 교사 평가 기간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몇몇 교사 계약을 안 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후원했고 기회를 줬고 그게 안 되면 저는 계약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결과예요. 어떤 학업적인 결과도 있고요. 또 학생들의 반응도 있고 그 부분의 improve, 특히 아카데믹 부분에 있어서 writing 부분에 critical thinking, 사고력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럼 그건 책임져야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영어가 모호가 아닌데 전 출판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준이 안 된다? 영어가 모호한 사람이? 그것도 공부한 사람이? 저거는 그건 job은 job이에요. Professionalism is professionalism.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단호하게 교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riting도 여러 가지 종류에서 어떤 narrative, 어떤 그 이야기식이냐, persuasive, 설득력이냐, 또는 그 professional 출판 쪽이냐, 이런 전형적인 research paper냐라는 것을 더 많이, 그래서 제가 지금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제가 research paper를 가르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꼭 또 공통적으로 매일 30분씩 내가 주어진 리서치했던 아티클, 그 아티클은 PDF 파일로 다 저장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만들려고 숙제까지 주고 그 다음에 구글 닥에다가 내가 뭐 했던까지 서머라이즈 해주고 레퍼런스까지 달라 이런 내용을 다 하고 숙제는 매일매일 30분씩 일하는데 안 읽어요. 그게 문제예요. 두 번째, 다른 숙제 때문에 다 까먹고 돌아와서는 백지장이 돼.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9학년부터 10학년까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조금 난 애들은 그나마 다른 애들 3개 할 때 5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컨티뉴잉이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단어, 우리 저기 곽지호 학생, 우리 어머님 계셨지만 지호 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얘는 수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노아도 그랬고 몇 명 수학에 죄송하지만 미친 애들 있잖아요. 걔들의 단점은 다른 과목을 또 안 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좋았던 게 역사, 영어 이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안 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잘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효가 저한테 했던 말이 수학을 잘하려면 매일 200문씩 문제씩 풀어야 된다. 200개씩 풀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200개씩 제 아들한테 얘기했지만 20개만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20개만 20개도 뭐 힘들다고.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단어를 적어도 저는 20개에서 50개씩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근데 이 외우라는 게, 단어를 외우라는 게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 반복. 그래서 리스트를 계속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소리 내서 읽고, 그것을 활용하고, 글로 써보고. 그래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사용해서 실수했을 때예요. 창피를 당해봤을 때 그 단어는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진짜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영어를 배웠었습니다. 어쩔 때는 막 뭐 발음도 엉망했다고 욕먹고, 뭐 캉글시라고 콩글시라고 욕먹고, 브로큰 잉글시라고 욕먹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단어는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얼마나 좋은 향방입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창피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어를 외워서 그걸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으라. 발음. 그리고 디베이트입니다. 토론. 준비를 하고 수업에 참여해서, 저희는 절대로 강의 수업이 아니에요. 토론 수업이고 발표 수업이지. 진짜 농담 아니에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만 잘해도, 어느 정도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SAT 성적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수학. 수학은 9학년, 8학년, 9학년 넘어갈 때 이제 지오메트리. 기하학으로 들어가죠. 뭐 공립고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패턴, 그 흔히 말하는 순서가 좀 다른 것 뿐이지, 결론은 거의 끝나는 건 다 미적분으로 끝납니다. 과정이 좀 다른 것 뿐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글로벌 교육에서는 수학을 좀 더 한다면 대학교 수학까지 간다는 것 뿐이고, 근데 그게 다 하나요? 공대 가는 애들만 하고 조금 더 앞서가는 애들만 하는 거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미적분까지만 갑니다. 미적분까지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생물학, 그리고 생물학이 좀 안 되는 애들은 생물학 바로 전 단계에서 90학년 때 요걸 이제 들어가죠, 바이올로지를. 그 다음에 9학년, 8학년, 9학년 넘어갈 때 역사, 세계사, 그 다음에 중국어입니다.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봤던 이 점수 분포대가 여름이 이렇게 간다는 거고, 9학년, 10학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8학년에서 9학년 넘어갔는데 겨울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내년, 그 다음 이제 여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봤을 때 성적이 여기서 시작했던 애들이 제 경험상 봤을 때는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요. 900점대 후반에서 1000점대나 그렇게 보로 라인으로 갑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제 딸이 거의 요 기준에서, 이것도 삭제 되겠네, 요것에서 요 넘어갈 때 거의 2년이 걸렸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격려 되시지 않으세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아 이거 왜 못하지? 막 이유가 있지. 아, 저는 역사,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뭐 D가 나오고 C가 나오면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얘가 하는 말이, 그 아빠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점수대가 있는 애들이 대부분 9에서 10으로 가는 애들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점수대 애들은 금방 어디까지 가냐? 요때까지 가요. 1300점대 중후반까지. 그리고 여기서 시작했던 애들은 거의 어디서 끝나냐면 1500점 때문에 끝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리고선 9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이제 이때부터 조금 선행이 시작되는 레벨이 뭐냐? 아너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애들 몇 명이 저한테 와서 저 AP 과목을 얘기하길래, 첫 번째, AP를 떠나서 아너스를 먼저 해라. 선생님들이 먼저 인정하는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되라. 그리고 거기에서 AP라는 과목도 레벨이 있다. 주요도가 있다.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너스의 레벨에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학교 제출을 했을 땐 성경 수업은 제외됩니다. 체육 수업도, 선생님 계시지만 체육 수업도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졸업 필수 요건으로 하지만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 성적을 다 컷업시킵니다. 그리고 체육은 1년, 음악 1년, 미술 1년, 그 다음에 논문 2년, 뭐 학교 특히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 그 나머지는 다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제2외국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디에다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함수 2, 두 번째 거, 케미스트리, 화학 넘어가죠. 그 다음에 미국사, 그 다음에 중국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립학교 졸업하시고 이런 글로벌 교육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토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말하는 상위 40위권 안의 대학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뭐 당연히 영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과목들입니다. 공립학교에서 미국사, 미국 역사, 정치사 배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로 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중 상위권 대학들은 그 이상으로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1학년도에 봤을 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분포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11. 지금 현재 10학년 애들이 11학년 넘어갔을 때. 그때는 1150점대 또는 1100점대. 이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거기서 1200점대에서 많으면 1450. 이렇게 갑니다. 이 티어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850에서 1250, 1300까지는 쉽게 넘어가요. 언제부터? 8학년에서 9학년 넘어갔을 때부터 10학년 때까지 그 과정에서. 그래서 어떤 애들은 졸업할 때 1350이나 1300점 또는 1200점대로 끝난 애들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거기에 토플을 준비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단계가 어디냐면 1350에서 1451, 1500에서 1520까지 가는 애들은 1520에서 1600 가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1400점에서 1600까지 가는 게 또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비리그에서는 1500점대에서 1600점대를 티어를 3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1560에서 1600, 1400에서 1540에서 1560, 1500에서 1520, 이렇게 총 3개 티어를 나눠갖고 학생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티어 자체가 아이비리그 같은 데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점대에서 1600점에 내가 1500을 받았다고 해서 1600점보다 조금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학업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락을 좌지우지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대학도 그렇게 발표했고요. 그래서 10학년 때 영어는 비슷하지만 뭐 여기에서는 11에서 대부분 저희 학교 애들은 AP 영어를 10학년 때 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명? 한 명 있었나 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영어가 AP 하기가 10학년 때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AP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수학이 어떤 애들은 빠르면 10학년부터 시작하는 애도 있고 11학년 때부터 하는 애도 있고 12학년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제 일반으로 봤을 때는 캘큘러스 바로 전 단계 프리 캘큘러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물리학 또는 AP 바이올로지로 들어가고 일반 역사는 미국 역사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이제 AP라는 대학 교환 과목으로 하고 중국어는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로 하죠. 간혹 이제 홍콩이나 아시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중국어나 어떠한 제2외국어 이제 관련된 것들을 한다면 AP를 보통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AP Chinese 쪽으로 이제 하게 될 경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떤 공인인증 시험을 본다든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1, 12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단계에서 11, 12에 넘어갔을 때 요 단계로까지 보통 1200점대, 1250점대까지 가다가 이제 상위권 있는 대학 아이들은 1450점 애들은 거의 1400, 500에서 저희 학교는 요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1570, 60까지 갔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 쯤에 되면 대부분이 다 거의 12학년은 AP 과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AP, 영어, Language and Composition and Literature. 요거는 이제 Language와 Literature가 있어요. 결국은 언어가 있고 문학이 있어요. 그럼 뭐가 어려울까요? 문학이 어렵죠. 뭐 셰익스피어, 영어, 영국 문학, 미국 문학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독해력이나 단어 수준이 훨씬 어려워지죠. 그래서 AP를 한다, 영어를 한다라면 첫 번째 논문을 하냐, 그 캡슐이나 다를 쓰고 두 번째 어떤 언어학을 하냐 또는 문학을 하냐 이거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는 아직은 랭귀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하는 애들이 문과 계열 쪽, 상경계열 쪽 애들은 AP 미적분 AB, BC 이렇게 나눠요. BC는 AB보다 조금 문제가 더 많고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는 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공계 쪽 애들은 BC를 좀 많이 권장을 하고요. 통계학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학교 그 고향 과목 교환 과목에서 봤을 때는 보통 전공을 이제 뽑았을 때 나는 이제 만약에 영어 전공을 하겠다라면 영어 과목의 고등학교 성적을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갑자기 수학의 점수가 C가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대학은 다 보겠지만
중위권 또는 어느 정도 대학을 봤을 때는 뭐 C를 받았다고 해서 영어 과목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 어느 정도 그 해당 과목과 연관을 더 많이 본다라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통계학은 결과적으로는 수학과 또는 어떤 물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인문계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통계학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제 AP 과목에서 아까 말했던 바이올로지도 있고요. 화학도 있고요. 조금 이제 여기인데 피직스와 화학은 뭐냐면 만약에 내 자녀가 의예과를 가겠다. 그러면 보통 화학보다는 생물학을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공계 쪽, 특히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이나 또 어떤 그 좀 공대 쪽으로 가겠다라면 화학이나 물리학 두 개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리학도 1, 2, C가 있어요. C도 종류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 2 그냥 순서대로 어떤 개론, 이론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로 가면 갈수록 좀 전문화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셜 스터디 같은 경우 역사겠죠. 그래서 뭐 많은 인문계 쪽 애들은 이제 경영학, 거시 경제냐 또는 내시 경제냐, 마이크로냐, 매크로냐 이렇게 나눠지고 사이카지 심리학 쪽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트, 뮤직, 이제 차이니즈 이렇게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공계, 인문계가 아닌 예체능 쪽에다 그러면 요 보통 주요 과목을 하면서 한두 개 정도는 예체능을 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이제 어드미션 레슨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 첫 번째, 바로 Welcome Return of Standard Test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공인인증시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대학, 특히 아이비리그가 하버드가 작년 가을 학기만 해도 우리는 2, 3년 더 가겠다라고 테스트 옵션을 더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에 바꿔버렸습니다. MIT는 꽤 오래됐고요. 브라운 대학도 최근에 바꿨고 듀크도 최근에 바꿨습니다. 메이저급 대학들이 다 바꾸면서 이제는 중하위권 대학들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갔습니다. 왜? 딱 하나요. 기존에 있는 그 옵셔널 테스트를 갔더니만 1학년 후, 2학년 후에 애들의 그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ACT가 이번에 발표가 났는데 SAT가 같은 레벨이죠. ACT가 지난 30년 동안 하면서 역대 최하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토대로 해서 많은 대학들은 이제 객관성 자체가 부족하다고 발표가 나면서 GPA를 못 믿겠다, 신뢰를 못 하겠다고 나온 거죠. 이런 사례로 토대로 해서 이제 학교들이 하버드, 캘텍 이런 대학들, 공대죠. MIT보다 한 단계 위죠. 캘텍은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학교입니다. 여긴 정말 캠퍼스 작고 천재들이 가는 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진 연구소가 여기 있고 모든 진지가 발표 나면 되면 여기서 먼저 발표가 나와요. 그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특히 3, 4월에 발표가 나온 게 바로 하버드 케어텍이 발표하면서 이 크로니컬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제가 박사과정 했을 때 많이 봤던 또 일반 대학교, 대학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이제 많이 권장하는 잡지, 흔히 말하는 뉴스 페이퍼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 예일, 브라운, 하버드가 다시 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 성적만 우리가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다시 Back to the basic.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는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질문이 옵션으로 갔는데 괜찮아요? 안 해도 될까요? 많은 어떤 학교들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정말 바보 같은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왜? 우리는 컨텍스가 다르다고. 왜? 여기는 미국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학생을 무슨 근거로 보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고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스탠다드 테스트는 중요성은 계속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preference of early decision actions. 이거는 제가 지난 그 affirmative action 때 강조했던 내용, 그다음에 작년에 대학 세미나 했던 내용과 많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전형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과 조금 다르게 좀 축약을 해봤어요. 그 대신 글로벌하게. 11월 1일 날 early decision은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영어로 binding이나 묶임이 됐다는 거예요. early action은 하나를 넣는데 죄송합니다. 학교를 넣는데 일찍 넣는데 여러 군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early restrict early action REA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 대부분이 여기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보통 얘기를 하고요.
All the action은 MIT가 얘기합니다. 왜 다를까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은 다른 아이비리그 하나만 넣어야 돼. 다만 주립대 우리보다 떨어진 대학은 넣을 수 있어 라고 초이스를 쳐요. 근데 MIT는 그래? 다른 데 다 넣어. 아이비리그도 넣어. 그러면 어디가 높을까요? MIT입니다. MIT는 지금 하버드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IT를 갔다? 아,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학업으로 봤을 때. 그래서 all the decision은 딱 하나밖에 못 넣고 이 오기는 일반 아이비리그가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10위권 바깥에 있는 대학들이 보통 all the decision을 많이 하고 아이비리그급 애들이 요거를 하고 all the action은 decision과 마찬가지로 10위권 바깥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 11월 1일 날 보통 이제 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아시아권 홍콩, 싱가포르 대학들 R1, Round 1, 2, 3로 하는데 Round 1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조기 전형, 2, 3로 하면 일반 전형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1월 1일이 11학년 2학기 성적표와 그 다음에 9011이죠. 그 다음에 12학년 1학기까지 했던 기록, 성적은 안 나왔지만 무슨 과목을 하고 있는 성적을 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15일부터 30일 이 부분은 조기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주립대 전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UC 계열 학교들. 11월 말. 그 다음에 텍사스 어스틴. 공대 쪽에 MIT나 무슨 뭐 우리가 뭐 졸지아텍 이런 데 심지어는 홍콩 과기대회 이런 좋은 대학으로 보시지만 이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은 정말 좋은 데입니다. 랭킹은 좀 떨어져도 이 대학은 상위권 대학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런 대학도 정말 잡을 얻는데 큰 베네핏을 얻는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도 11월 달 특히 거주 지역이 텍사스가 아닌 아이들이 지원하는 대학이 11월 15일이나 30일 쪽.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와싱턴, UW라고 번역을 쓰는데 시애틀에 있는데 여기는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거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대 쪽에 있는 애들은 이런 대학들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또는 30일이 이쪽에 이제 얼리 디시션이면서 12월 15일에서 30일 이제 발표가 나죠. 그때 했던 것이. 그리고서 일반적으로 떨어진 애들 일반 전형으로 12월 30일이나 또는 1월 1일부터 15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호주나 또 송도에 있는 캠퍼스들이 계속 받고 롤링 시스템을 받아서 중요한 것이 바로 12학년 1학기까지 어떤 과목들을 난이도 있는 과목들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arly decision action들에 봤을 땐 합격 비율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훨씬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100명 뽑는데 early decision, 조기 전형에 한 60명 정도를 미리 스팟을 해놓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우리를 좋아하는 애들이잖아요. 다른 데 안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학금도 합격률도 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팅을 할 때 제가 이 early 조기 전형 쓰실 때 항상 보면서 말씀드린 게 꿈의 학교를 넣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절대로 어느 정도 타겟 스쿨 자체를 넣고 합격할 비율에 그 대신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하버드를 안 넣으면 예일을 안 넣으면 인생에서 후회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그거는 일반 전형으로 놀아.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일반 전형으로 놀아. 근데 early 조기 전형은 절대로 그래서 지금의 조기 전형의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기 전형, 일반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서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어디로? 조기 전형에 높아졌다 이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슨은 대학교 칼리지 S입니다. S의 중요도입니다. 중요도의 질적인 부분을 어디로 보냐? 전인격 교육에 그 다음에 일대 흔히 말하는 연대의 그 발전이 얼마큼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자, 에세이의 모든 초점이 9학년 또 12학년까지예요. 자, 그러면 대학들은 9학년, 12학년까지만 볼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1학년부터 유치원부터 8학년 때까지는 그냥 룰루랄라 하다가 9학년부터 와 따다 하고 나타날까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2학년도 ING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대학교 가서 어떻게 할 거냐까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홀리스틱 전인격이라는 단어는
9, 10, 11, 12를 에세이로 성적을 보겠지만 그 정권은 당연히 그 스토리에서, 에세이에서, 추천서에서, 성적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대학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왜? 가치. 어떤 목적에서, 너는 어떤 동기에서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떤 환경에서 이것을 갖추게 됐냐라는 그런 시각적인, 스피리처, 이게 영적인 부분, 그게 여러 가지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동기부여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그 다음에 what이라는 무엇으로 어떻게 삶에서 적용이 됐냐라는 그 내용을 에세이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이 Soon Life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과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요번에 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하고 같이 잠을 자서 너무 실망스럽대. 코골아서. 난 코를 안 골았는데. 근데 그거를 본다는 거죠. 걔네도 저를 봐요. 저를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보냐. 결국은 교육 프로그램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줬던 에세이가 뭐냐. 지난번에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더 강조할 거. 왜? 그게 뭐 결국은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대학에서 발표했는데 너희들의 환경이 뭐냐? 그 배경이 뭐냐? 문화가 뭐냐? 가치관이 뭐냐? 종교가 뭐냐? 언어가 뭐냐? 가정의 경제적인 건 뭐냐? 모든 기준이 개인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컨텍스트. 거기에서 과연 지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9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구체적으로 오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순간들 가운데 삶을 바뀌었던 그 순간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어떤 그 과정, 그리고선 어떤 결과를 과정에 더 많이. 그래서 에세이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not A but B, A가 아닌 B라는 단어,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Not did it, not make it. 고등학교 학생이 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걔네 수준에서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었을까요? 걔네들이 뭐 이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걔네들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가 되겠죠. 하지만 걔네들의 작품은 미완성 작품이에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 예전에도 하고 있다. 더 많이 프로그레스로 발전된 ING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에세이에서 걔들이 지난 4년 동안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에세이 팩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고등학교 애들한테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Chronologically narrative. 그게 뭐예요? 연대기에서 어떠한 이야기식인데, 자, 이 포인트 꼭 기억해서, 이거는 extra curriculum에서 좀 이따 강조할 텐데, 지속성, consistent. 이것도 지속성인데, 조금 집중화된 지속성. 더 나아가선 그걸 토대로 contribution. 자, 어떤 과목 수학을 좋아해요. 그럼 수학의 지속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나중에 뭘로까지 가? 나중에는 미적분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대학 수학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 나는 단순히 아트, 그냥 파인 아트에서 기교에서 거기에서 좀 더 지승화된 미술로 가면서 나중에 나의 것으로 발전된 그런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죠. 가치. 근데 요즘에 상위권 대학들은 이 가치의 에세이를 어디로 두냐면 흔히는 저는 보조 에세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학교의 어떤 미션, 흔히는 철학 에세이라고 해요. 그 대학 교육 철학 에세이를 얘기를 해요. 그거는 350자가 보통 200자, 350자로 얘기를 해요. 600자가 아닌 그 단어를 대부분의 대학교 가치관, 대학교 어떤 추구하는 교육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냐? 그것을 결국은 가치로 본다라는 거예요. 가치. 어떤 가치를 두고 있냐. 그리고 다양성. 다양성이 아카데믹과 영성과 함께 어떠한 이 두 개를 토대로 해서 본인이 성장에 기여를 하고 소속된 기관, 학교. 첫 번째 학교겠죠. 두 번째는 사회, 공동체. 이 부분에 minority service. 이게 뭔지 아세요? 소수자라는 것입니다. 소수자, 장애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층, 노년층, 또는 어떤 교육을 못 받는 층, 이런 층들. 그냥 동성연애자가 아닙니다. 그런 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수, 흔히 말하는 이 사회에서
대우 못 받는 층들을 과연 얼만큼 고민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흔히 말하는 공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전에도요, 지금도 강조하고 앞으로도 강조해야 될 College Writing, Essay라는 것은 Logic 하는데 키워드로 강조하면서 Articulate, 그거를 어떻게 전교화시키고 예를 주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가치관이 과연 무엇인지를 포커스를 두면서 기업, 발전, 앞으로 미래에 대한 ING가 무엇인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부분의 에세이에 대한 중요도와 함께 네 번째는 recommendation입니다.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 몇 명 우리 부모님들과 좀 상담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 숙제를 제대로 안 내갖고 찍어갖고 얘 잘못 써주는 거 아닐까? 아,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9학년 때, 10학년 때 못했는데 10학년 때는 잘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나아지겠지만 선생님의 에세이는 좀 객관적이고요. 만약에 정말 글이 엉망일 것 같다면 못 써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명한테 했었습니다. 네, 진짜로. 미안하지만 난 쓸 수가 없다. 이유는 내가 너 잘 모른다. 두 번째, 아마 내 글은 아마 부정적일 것 같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진짜로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컨텍스트, 본인이 처한 것이 뭐 경제적인 부분, 또 활동적인 신체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가장 목표로 봤을 때는 홀스 리뷰 자체를 전인격 교육 관점으로 보는데 이거를 조금 제가 브레이크다운을 하면서 시스템화 시켜봤어요. 한번 뭐 참고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 또 5학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3이 뭐죠? 같이 기초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phonics고 영어 같은 음은, 음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지력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사회성, 자기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거겠죠. 4, 5는 이론 기초로 해서 보캡이나 스킬이나 전체적인 리딩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플이 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텍스트북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특히 5학년은 6학년에 기존에 있는 내용들 또는 단어들이 미리 선행 또는 예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뮤직, 아트, 스포츠 이런 다양한 기초 과목들을 더 많이 하면서 당연히 독서 부분 또한 어떤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이해 부분, 인지 부분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정의 비전 출입, 공동체 활동, 또 패밀리 출입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주어진 해당 학년의 학교가 제공하는 그런 과목 프로그램들에 절실히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더 많은 걸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힘들어하는 가정이 언제냐면 홈스쿨링 가정이었어요. 홈스쿨링 가정들을 보면 극과 극이었습니다. 단순히 홈스쿨링을 집에서 유튜브 보면 되고 무슨 온라인 뭐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는 가정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왜? 기초 학력이 되지가 않아요. 단순히 사회성 많이 한다고 봉사한다고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는 뭐 그게 교육 글쎄요. 유튜브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체계화된 커리큘럼 자체가 없이 단순히 봉사만 하고 단순히 어떤 활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주요 과목의 활동들, 뭐 영어 관련,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음악 미술 관련, 체육 활동, 그다음에 봉사 활동 이런 것이 조금씩 부수적으로 가면서 구체적으로 중학교부터는 집중화, 어떻게 그냥만 인기 더 많은 것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컴피티션입니다. 자, 이 컴피티션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 가정, 이런 공동체가 학교가 있고요. 또 나가서는 이 울타리 바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있고요. 도시가 있고요. 전국구가 있고요. 세계가 있어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6, 8은 컴피티션 자체가 그렇게 로컬화되지 않습니다. 많이 아이들이 무슨 전국에 나가서 뭐 이런 케이스는 그 진짜 탤런트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씩 본인의 활동이나 성취도를 또 활동에 대한 결과들을 온라인, SNS로 또한 어떤 글로 기록화 남기는 그런 시점으로 가야 된다고. 심지어는 뭐 8학년인데도 동생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또는 친척을 가르칠 수도 있고. 칸 아카데미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칸이라는 MIT 출신자가 사촌, 파키스탄 사는 사촌을
수학을 가르쳐 주려다가 온라인으로 올렸던 것이 그 아카데미 스쿨이 된 거예요. 그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 갖고 그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온라인, 계속해서 온라인을 쓰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미래 지향적인 거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모든 이제는 플랫폼 자체가 온라인으로 바뀔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시험도 온라인으로 바뀔 거고 이런 스쿨도 온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기관, 저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미래 지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구는 더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리더십 팀 비전 팀하고 비전 관련된 활동들 팀 비전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조그만 어떤 그 참여함을 통해서 어떤 윗선 또는 밑에 있는 학생들 또는 동기들이 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동기부를 받는다든가 본인이 직접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과목 중심으로 컴피티션에 나가면서 활동하면서 거기에 어떤 글의 기록과 함께 수준에 맞는 그것들을 하나 나가는 거예요. 애드링, 비디오 애드링이 6학년이 하는 게 나을까요? 8학년이 할까요? 6학년부터 쭉 했던 애들이 8학년이었을 땐 더 팬시하겠죠. 알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면서 9학년 때는 마찬가지로 컴피티션 어떠한 그 대회나 모든 나갔을 때 검증 자체가 더 업그레이드된 90. 그게 뭐냐? Deep commitment, dedication, concentration.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의 활동 배열 분배를 더 많이 일정하게 주중, 주말, 방학 때 더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립 그 주중 그 주요 대학들이 보통 주중에 20시간에서 40시간을 보통 요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만약에 7일이라 치면 40시간이면 하루에 보통 4천에 7, 6에 48, 7으로 3, 5시간씩 6시간씩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으면. 그렇게 하나요? 못하죠. 많아야 하루에 한 2시간이에요. 2시간. 근데 그거를 방학 때 좀 더 많이 배분화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그 부분을 꾸준하게 가면서 어떻게 집중화 더 많은 것을 90대 그리고 11, 12대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일반 사회와 학업과 영성의 결과물, 그 결과물이 흔히 말하는 논문, 대회 나가서 어떤 발표, 어떤 대회 나가서 상, 또 경영에서 나갔을 때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학업과 그다음에 사회 봉사회 함께 같이 맞물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한다라면 수학을 이론을 배워서 대회를 나갔어요. 상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명히 대회의 집중화가 난이도가 있을 건지 않습니까? 무슨 나는 미적분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 뭐 다른 걸로 나갈 그런 난이도가 컨센트레이션이 내 전공 분야의 11, 12에서 어떻게 나왔냐를 따라서 그거를 토대로 해갖고 수학을 어떻게 나눠주고 함께 또 그거를 무슨 어떤 다른 플랫폼으로 그래서 기여하고 공유했었던 그 결과물을 점진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1, 12까지 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의 전체 과정이 주요 과목 중심 또는 예체능 과목 중심으로 본인의 그 기능을 토대로 해서 나이별로, 컨텍스트별로 활동 분야를 조금씩 승화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면서 결과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본인들의 전공과 연관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해주고 시간을 많이 투입해주는 그 단계가 11, 12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 음악을 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는 어떠한 그 미술을 하는 애들이 있고 또는 어떤 과학을 하는 애들이 있고 또는 어떤 뭐 건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학업에서 대부분이 힘든 과정이 10학년까지 힘들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간혹 고학년부터 그런 애들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학업이 부족한 애들은 죄송하지만 학업을 10학년까지는 하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11학년 이렇게까지는. 그리고 포트폴리오나 이런 참여 이런 것들을 11학년 이후부터는 좀 더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애들은 9 또는 10학년부터는 여러 가지 컴피티션이나 또는 이게 사회 봉사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까지는 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Balanced College Choice인데요. 이전에도 이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대학의 위치, 그다음에 전공, 수준, 학교 수준, 사이즈, 재정, 장학금 또는 등록금, 학교 전체적인 환경, 교육 환경, 그리고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라고 이제 많이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난 졸업생, 앞으로 졸업할 애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전체적인 요소 가운데 얼만큼 잘 적응할 수 있고 맞을 수 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학을 선발하시고 선정하시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배운 레슨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lifelong education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 승부수가 끝난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모든 애들이 대기만성형이 많고 또 학교 다니면서 막 전공도 막 바꾸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서 과연 대학교를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이제 아이의 관점이나 장점이나 단점이나 부모님의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 그걸 본다라면 이런 그 대학을 앞으로 준비할 때 우리가 앞으로 좀 4년 또는 6년, 10년을 내다보면서 가는 것을 권장한다면서 이 학생 예시를 하고 제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카 킴 학생 2014년도 졸업을 했죠. 아마 제가 그 공유했던 내용을 한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이번에 University of Pennsylvania를 합격을 했어요. 대학원으로. UPenn이죠, 흔히 말하는 아이빌리그 쪽. 이 친구가 2017년도에 이제 갑자기 또 왔죠. 2010년도에 왔을 거예요, 아마. 왔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학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지 선생님 우리 교권선생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전 학교 다니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어쩐 놈 상황이었고 온라인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하고 그 당시 탄현동에 있을 때 렉처홀에서 이제 계단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제가 앞에 앉혀놓고 이제 컴퓨터 앉혀놓고서 이제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9학년 때 10학년까지 이제 쭉 보면서 너가 한 거를 한번 쭉 원서를 쓰는데 그때 UC 원서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쓰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9학년도 빵꾸 났었고 10학년도 빵꾸 난 거 너무 많고 하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미완성 작품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이카가 딱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분이 그런 상황에서 원서를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원서를 쓰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 거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친구의 답변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후배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결과를 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참 그때 가졌었어요. 그리고 에세이를 이제 그때 쓰면서 이제 추천해서 쓰면서 이런 환경에 있었었어요. JCS 코스워크를 했고요. 온라인 코스워크를 했고요. 많은 과목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ACT란 American College Test, SAT와 비슷한 거죠. 과학을 좀 더 시험 보는 과목인데 36만 점에 26점을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AP 과목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넣었는데 감사하게도 LA, UCLA, 버클리 빼고는 UC 계열은 다 합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는 텁스도 합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 텁스도 되고 유니버스 로체스터라는 학교도 되고 그만큼 경쟁력이 상위권 대학들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년에 비해서는. 그런데 재정적인 걸로 인해서 바이올라 크리스천 대학을 합격을 했고 좋은 장학금으로 저널리즘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자. 대학원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널리즘을 했기 때문에 UC 버클리를 생각을 해보자. UC 버클리 대학원이 특히 저널리즘은 되게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또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가는 줄 알고요. 그리고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저한테 작년쯤에 이제 대학원을 가겠다고 작년에 저희가
미국을 갔을 때 얘기를 좀 나눴죠. 근데 이제 어디 가고 싶냐 했더만 유펜을 가고 싶다고 해서 유펜 어려운데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좀 낮춰. 왜냐면 대학원 또 한 개밖에 안 넣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무슨 어디로 가고 싶냐니까 이제 무슨 과로 가고 싶냐니까 이제 non-profit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 왜? 그때만 자기가 지금 현재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관에 종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비전을 갖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한번 누르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과를 넣었어요. non-profit organization and leadership. 결국 이제 비영리 단체에 대한 리더십이죠. 저도 대학원에 이런 과정을 경영학과에서 밟았었어요. 저는 이제 그 매니지먼트 쪽으로 했었는데 non-profit 그쪽에 매니지먼트를 좀 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뭔지를 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펜이라는 이름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원서를 넣고 이제 시험을 넣고 그다음에 추천서를 그쪽에서도 받고 근데 나한테도 받아라 해서 추천서를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제 추천서입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한국말로 번역을 제가 좀 약간 좀 부족해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이라고 했겠죠. 나는이 아니라. 나는 한국 교양시에 위치한 기독 사립국제학교인 제니퍼 크리스천 스쿨 JCS에서 교장과 대학 카운슬러 미스터 마이카 킴을 1997년부터 알고 지내오고 있다. 마이카는 나에게 있어 학생이며 JCS에게는 훌륭한 졸업생이자 교사이다. 마이카가 JCS에 고등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을 때 JCS의 학생 규모는 매우 적었으며 마이카 혼자 클래스 오브 1997 유일한 학생이었다. 이로 인해 학업적, 사회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내야만 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대학 준비를 혼자 하게 되었다. 이때 JCS가 마이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등학교 커리큘럼은 매우 한정적이고 대부분 온라인 고등학교 프로그램으로 마이카는 학업하여 대학을 준비하였다. 또한 학생 수가 적어 특별한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JCS에서 제공받지 못한 채 본인 스스로 외부 봉사활동 및 작은 규모의 JCS 캠퍼스 안에 어린 학생들, 대학생들을 돌보고 후원하는 리더자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학업적 환경 가운데서도 마이카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교사 및 후배들에게 보여주었다. 마이카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격려를 주었으며 특별히 후배들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이유는 마이카의 어려운 교육 환경을 통해 어떻게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마이카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마이카의 긍정적인 모습과 꾸준한 학업적인 노력 그리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로 인해 마이카의 JCS 및 ACT 학업 성적은 우수하였으며 우수한 명문 대학들을 합격하였다. 예를 들어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urdue University 등.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JCS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마이카의 대학 결과에 너무나 기뻐하였으며 마이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 JCS 교장이며 대학 카운지 카운슬러로서인 나 또한 마이카의 이러한 학업 결과에 관해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믿었다. 가정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마이카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의 저널리즘에 선택하여 공부했다. 마이카가 저널리즘을 선택한 몇몇 이유를 나는 알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대중들에게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글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연구와 리서치를 연구 논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을 하고 싶은 아카데미 학업적인 열망이 마이크에게는 끊임없이 있었다. 2020년 가을 COVID-19로 인해 마이카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재학 때 한국으로 갑자기 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JCS에서 온라인 수업을 관리하는 스텝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JCS의 전체 커리큘럼은 온라인 특별 유튜브로 업로딩해서 재학생들에게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때 촬영, 녹화, 편집 그리고 녹화 스케줄 등을 총 관리하였다. 이때 갑작스럽게 진행된 온라인 수업 수가 너무 많아져 JCS의 교사들 및 학생들이 제대로 녹화 영상들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초기에는 있었지만 마이카가 JCS 스텝으로 들어와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교육 아이템 및 내용들을 제안하여 실천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관리하여 2020년 가을 학기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마이카의 침착성과 리더십 그리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려운 매 순간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본 마이카의 단점은 성격이 매우 착해서 타인이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타인의 마음과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성격이다 보니 전체 그룹을 위한 개인의 어려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마이카 단점이라고 본다. 하지만 조직의 한 스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큰 장점이므로 내가 지적한 마이카의 단점도 그가 속한 조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마이카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미국 한국에서 초중고등을 보내었고 미국에서 대학 및 현재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다문화 시각과 경험, 탁월한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 실력, 사회의 공익을 위해 고자는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기독교 신앙관으로 인한 뚜렷한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이 분명 앞으로 그가 속할 단체에 큰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으로 믿는다. 특별히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스쿨 오브 소셜 팔리시 앤 프랙티스의 석사 과정은 마이카가 지향하는 사회적 평등과 균열 그리고 포용을 비영리 단체를 통한 함께 만들어가고자 개선할 수 있는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능력과 다양한 관점을 분명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던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교육의 가치관을 어떻게 보고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이번 해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부모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하나하나 잘 따라와 주셨고 너무 감사했고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목표를 놓고 좋은 환경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업이 우리 과정이 오늘 아침에 저도 나오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어느 이 돼서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경쟁이고 매일매일 삶이 내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니 더 무겁고 더 걱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신앙의 관점에서 또한 교육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만들 수 있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 프로그레스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이번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이런 대학을 갔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고 졸업을 했을 때 대학원에 갔을 때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그런 과정을 이런 작은 교육 공동체에서 경험한다면 그의 삶의 가치관, 신앙의 분명히 가치관이 바뀌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저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42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 헌신. 이거는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는 헌신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주는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자산은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팬시한 패실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팬시한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팬시한 프로그램이 있고 역사가 있다고 해서 정말 아끼는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님이 없다면 그거는 교육의 가장 큰 미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무슨 부족한 것을
뭐 있다라고 척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할 것 인정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양들 그 숫자들을 매 학기 주어진 그 숫자가 그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컫는만 잘하면 주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진심을 다하는 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정말 그런 크리스찬 공동체가 된다라면 제 소원 저는 이런 교육을 많은 분들한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온라인이든 일반 이런 학교든 해서 그 벽을 어떻게 하든 좀 낮추고 또 많은 학교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그것이 냉수 한 그릇에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교육가 리더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올해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네, 너무 질문을 하실 텐데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2024년 학년을 마무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양에 또 주어진 상황에 환경에 저희들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채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시고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마음, 사랑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상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발걸음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노크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세상을 변할 수 있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채워주시옵시고 부어주시옵시고 넘쳐흐려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들고 나누고 하나님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주었고 달려왔고 또 공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 격려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또 학교가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함께 주시고 수고하고 달려왔던 그 마음 나의 나된 것이라 나를 일컫는 그런 모습 고백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후배들에게 향한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생님들 부모님한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후배들 또한 앞으로 선배들이 했던 그 모습을 통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입생들 하나님 좋은 가정 보내주시고 신입생들에게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동체 또한 학생 성공 또한 그 신앙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육 공동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